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최근 130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 중에 있으며, 지진 규모의 최대 규모는 6.5, 최대 진도 6이었고, 최근 마지막 지진은 7월 8일 저녁 9시 36분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최근 이시카와현 인근 노야마현과 나가노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7월 11일에도 도야마현 동부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나가노현에서도 어제 7월 11일, 그리고 7월 3일, 지난달 6월 30일에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6월 28일에는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 5년에 걸쳐 발생했던 나가노현 마쓰시로 군발 지진과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의 군발 지진, 그리고 도야마현의 지진까지 연결고리를 가지고서 최근 이 지역에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과 도야마현, 그리고 나가노현의 지진이 한국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유추는 과거의 기록을 보고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기록이긴 하지만, 1983년 5월 26일, 일본 동해 아키타 해역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을 하여 104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하였고, 한국과 러시아에도 쓰나미가 오면서 우리나라 울릉도에서 126cm, 속초시 무코항에서 최대 200cm가 넘는 쓰나미가 덮쳤고,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부상, 그리고 두 명이 실종되는 피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당시에 이 아키타 해역 지진은 한국에서 먼 거리임에도 한국에 쓰나미 피해를 주었으며, 이보다 훨씬 한국과 가까운 지역인 최근에 이 이시카와현, 도야마현, 나가노현은 한국에 분명히 큰 쓰나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지진은 일본 침몰과 비슷한 시나리오로 움직이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지각판의 균열이 홋카이도에서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 홋카이도 인근에서 지난달 네 번의 이상 진역이 발생했고, 화산 폭발 징후가 경고되고 있으며, 규슈의 아수산이 분화 징후를 지난달 6월 28일부터 보이고 있고, 오늘 영상에서 다뤄지고 있는 이시카와현, 도야마현, 나가노현의 군발 지진과 도야마 트로프와 혼슈 중앙부 토이카와 시조오카 사이에 포사 마그나가 대폭발 징후를 보이면서 일본이 가라앉는 시나리오가 최근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